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심동구 제독의 실전 이야기 오늘도 또 돌아왔습니다. 심동구 제독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아,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요. 그 저희가 요 앞에 그 자막을 보시면은 그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예예예. 예, 예, 예. 요 책은 좀 많이 구입을 해주십시오. 그 예, 제가 예. 왜 이 책 좀 예. 구입해달라고 하냐면 사실은 이제 방산 이 비리가 아니고 이 제도적 결함인데 예. 비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이 지금 또 업체들을 막 구워 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비리가 아니라는 걸 좀 오해를 벗겨드리기 위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국민들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좀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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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가 요 책 판매한 대금 가지고 또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쓰니까요. 많이 좀 사주시고 그 저희가 11월 중순 뭐 11월 말부터는 그 또 민주노총 관련해서 또 제가 또 방송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런 예. 방송도 만듭니다. 하여튼 뭐 그런 데 다 쓰이니까 좀 많이 사주시면 감사했고요. 자, 오늘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그 방위산업 이야기 먼저 하실까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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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오늘 할 이야기 많아 가지고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 그러시죠. 예. 아, 어떤 분은 좀 예. 그 댓글이나 또 예. 전화를 주신 분도 있어요. 예, 예. 말을 좀 천천히 하면 좋겠다. 아, 천천히. 그 나이 드신 분은 그렇고 대체. 아, 예. 그 젊은 분들은 이 말의 속도 느리면은 좀 답답하대요. 그래서 예. 이게 제가 좀 이해를 시켰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이게 저희가 보는 편차가 너무 이게 극과 극이라 가지고 이게 참 어디에 맞춰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데. 자, 지금 아주 심각한 이야기. 조선일보에서 유용원 군사 전문 기자가 날개 없이 출항한 한국 방산에서 이게 기사를 썼는데요. 야, 여기 보니까 방산업체들 이 지금 영업 이익률이 LG넥스원의 경우 지난해 영업 이익률이 0.24%랍니다.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이 2%인데 이 0.24%면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아, 제가 저 몇 번 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예, 예. 제가 현대중공업 있을 때 그 칭칭했던 그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예, 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방위산업 한 이후에 한 30년 동안 예, 예. 영업이익을 남긴 해가 거의 없었다. 예, 예. 예, 마이너스였다는 거죠. 예, 예. 적자. 아. 근데 이제 조금 뭐 이제 뭐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도 안 되는 수준 으로 예, 예. 이제 뭐 그 특히 조한 방위산업은 예, 예. 경쟁이 워낙 심해가지고. 예, 예. 최저가 낙찰제로 무한 경쟁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방위산업까지 다 그렇다는 거는 이거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예. 하나가 제일 큰데 방산 대기업인데 하나의 계열사들도 뭐 1.8%에서 뭐 영업이익률이 3.9%, 이 4%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 이익률이 8.3%인데요. 이거 이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방위산업 해가지고 맞죠, 예. 이제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뭐 그거다 조금만 하면은. 이 지금 이 상당히 심각한 예, 그,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우석 회장님 한국 방위산업학회 최우석 회장님이 쓴 삼성이 방위산업을 포기한 이후에도 이런 문제들이 잘 나와 있다 하고 쭉 그 우리 또 책 선전을 또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조선일보에서. 예. 아, 그런 게 최우석 회장 그 책 어디 있습니까? 그 하여튼 책에 그 예, 책이 요건데 부제가 그래 돼 있죠. 아, 요게 이 책인데요. 아, 그렇게 이게 그렇지. 원래 그 최우석 회장님이 저희 쪽에 그 기고문을 쓰신 게 있습니다. 근데 네. 원제는 삼성이 방산을 포기한 이유인데 이게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 산업인데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렇게 중요한 산업인데 삼성이 포기한 것 같은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제목을 저희가 바꿨는데 안에 이제 제목을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이 1장의 제목이 삼성이 방산을 포기한 이유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사실상 이 산업화 근현대화를 이끈 게 중화공업을 한 게 무기 만들려고 이 그러니까 미사일 만들려고 전자산업 투자하고 그 포탄 만들려고 화학산업 투자하고 뭐 탱크 자주포 만들려고 이 전자 뭐 아 저기 전기 이제 자동차 기계 이런 데 투자하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을 한 건데. 이 지금 이 산업 근간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죽하면 삼성까지 예. 방위산업 포기했겠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 그 얘기 보니까 예. 그게 문재인 정부가 예. 들어선 게 한 1년 반 되죠. 예, 예. 그동안에 이제 이게 그 방산 매출이 예, 예. 방위산업 매출이 전체가요. 예, 예. 18%가 줄어들었다요. 아, 예? 예, 예. 수출이 예.
여기 기사에 그런 데 있어요. 예, 예. 35%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위산업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 예. 완전히 망조가 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죽이겠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예.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를 씨앗을 뿌리다 보니까 박정희를 대통령을 적폐로 몰아가지고 역사에서 지우겠다고 하니까 방산조차도 이렇게 죽여버리는 거죠. 비리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건 이제 해군 해상작전에게 도입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최윤희 전 합참부 장과 정홍영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거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이 뭐 비리 수사한다. 박근혜 정부 때도 그 예, 예. 무리하게 했죠. 예. 사실은 무리하게 예. 해가지고 이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사실은 다 날라갔습니다. 이 방산 쪽이 전부 다 보수 쪽 그 표밭인데 이거 수사하면서 그때 막 격앙된 이 여론이 터져 나온 게 현장에 와보고 방산 비리는 이적 행위라고 하느냐.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막말에 쌍욕이 그냥 막 뭐 고성이 오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또 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아주 치명적으로 잘못된 거는 지금 TX 미국의 그 뭡니까 우리나라 T50을 수출하는 그런 사업을 놔두고 방산 비리라고 수사를 하면서 사장을 옷을 벗겨보고 구속 시켜버리고 부사장은 자살하고 예. 그러니까 또 사장도 무슨 뭐 어디입니까 문재인 캠프에 있던 사람인가요? 캠프에 있다가 저기 그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출신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예. 출신의 감사원 출신인데 예. 이 사람이 또 와가지고 뭐 사실 하고 있던 업무를 하고 있던 사람 임원들을 한 40명 중에 한 10명 정도 잘라내고 완전 망가뜨려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자살행위를 자폭행위를 하고 그러다가 저 방위사업청장까지 최근에 예. 또 감사원 출신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방위산업 그런 거 용어라도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중요한 이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신성장 국가 신성장 동력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 사실 보면은 이 뭡니까 이 방위산업이라는 게 인공지능부터 해가지고 빅데이터 뭐 사물인터넷 뭐 인공위성 나노기술 뭐 전기전자 최첨단 기술이 융복합되는 게 방위산업이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핵심 산업이 방위산업인데 이거를 갖다가 한국은 죽이고 있고 일본은 방산 수출을 한다고 또 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제가요 예. 그 해군 창설 73주년 예예. 그러니까 11일을 예, 매년 11월 11일이 예예. 해군 창설 기념일이에요. 예예. 10 한자로 11 12 하면 선비 사자잖아요. 예예. 그게 신사도 정신을 예예. 창군 정신에 담아가지고 예예. 저 73년 전에 예예. 창설을 했는데 예예. 그 창설 기념 해군 발전 협회 안보 세미나가 있었어요. 예예. 예. 거기 내가 저 갔다 왔는데 예. 마침 거기서 그 국방부 그 국방기획실에서 예. 근무하는 해군 장성이 와서 예. 그 먼저 그걸 세미나 시작 전에. 예. 국방계획 2.0 예. 비전과 목표 이런 제목으로 예, 예. 그 브리핑을 했어요. 예. 그 중에 방산 분야가 내가 전에 유심히 들어가지고 메모한 예.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방위산업청에서 번지수를 잘못 짓고 있다고 느끼는 게 예. 제가 실제 경험하고 예. 이 방위산업 이래가지고는 이게 방위산업 결국은 이거 망조가 될 거다. 예, 예. 한 10년 전부터 이제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 예.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수치가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예, 예. 매출 급감하죠. 예. 예? 그다음 수출 뭐 그냥 반토막 나죠. 그죠, 예. 그다음 영업 이익률 완전히 그냥 시중은행 정기금 금리도 안 되는 수준도 내려가죠. 예, 예. 모든 업체가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무죄 선고율이 방산 비리 관련해서 50%에 달한대요. 그러니까 무죄 선고율이 50%면 일산 행사범이 예. 뭐, 한 2%, 뭐, 많으면 4% 정도 된답니다. 예, 예. 근데 사실은 대체적으로 일반 그 재판을 받아가지고 무죄 나오는 예. 확률이 한 1%도 안 된대요. 예, 예.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사실은 예, 예. 무죄가. 예. 근데 이게 방산비리로 그 구속돼가지고 예. 수사받던 그 뭐 34명인가 그래도 된대요. 34명, 예. 그 절반이 다 무죄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지. 아까 뭐 여기 저 유영훈 기자가 예. 오늘 조선일보에 그 날개없이 추락하는 한국 방산 예, 예. 이 제목도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고 날개가... 국민들이 예. 제대로 좀 알면 좋겠다는 뜻을 담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여기 대표적으로 무죄 나온 사람이 최윤희 전 합참의장 예, 예, 예.
정홍영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그게 최윤희 합참 뭐냐면 이제 해군 사관학교 동기예요. 예예예. 예, 예. 예? 내가 잘 안다고. 예. 그 이 저 어? 체제에 대해서 예.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 아주 깨끗한 사람이라니까. 책임한 예. 사람이라고. 예예. 근데 이게 억울하게 감옥생활을 하면서 소송 비용도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제가 다 날려먹는 거죠. 그래서 상처받고 말이죠. 예. 정신적으로. 명예 뭐 그냥 손상되고 어떻게 회복할지 모르겠는데. 예. 무죄 나왔잖아요. 대부분 예. 결국. 예. 최근에 나왔어요. 예. 지난주에 나왔어요. 지난주에.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정홍용 이 국방과학연구소장. 예. 이건 또 육사 동기예요. 예. 중령 때 내가 합참 전력기획과. 예. 근무할 때 같이 입자리 근무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아주 예. 그 정렴한 저 장군인데 예. 이렇게 억울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전문가들을 한 방에 지금 다 날려버리고 대한민국 초과상황을 다 태우고 있는데요. 물 한 잔 드시는 강기 기원 형사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 방산 이 비리가 얼마나 엉터리 엉망진창인지 제도적 결함이 심한지 자세한 이야기는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여러분들이 그 애국하신다고 하면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게 모르고 저 새끼들 다 잡아 죽여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멀쩡한 사람들 다 죽이고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까? 이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이 책 사셔가지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답답한 거는 많은 분들이 태극기 들고 막 애국심 좋은데 이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 이렇게 좀 이게 깊이 공부를 하는 근데 오늘 것 오늘 내가 한번 예. 말씀드리다가 예. 그 국방부 계획실에서 국방 계획 2.0 그 예. 발표하면서 예. 방위산업 분야에 대해서 뭐라고 놓았냐면요. 예. 강도 높은 핵심을 통해서 예. 군사력 건설의 중심으로 예. 완전 탈바꿈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잘 내놨는데 예. 내용이 보면 게 투명성 확립 이거 전부 비리 건질이에요. 예, 예. 이거 계속 수사 감사 예. 이걸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뭐냐 전문성 정진. 아, 예. 방위사업청장 본인이 예. 뭐 방위사업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분이 예. 가서 전체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미처 뭐 전문성을 확립하면 뭐하냐 이거 예. 제일 윗대가리가 예. 제일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예. 뭐 그렇게 돼 있고 뭐 등등 쭉 노는 게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방산 비리 척결 위조의 과도한 수사, 예예. 감사 관행 척결해야 돼요. 예예. 두 번째는 이 방위 사업체 그 수사 감사 이게 너무 주눅들다 보니까 예예. 완전 보신주의가 왜냐면 잘못하면 자기가 그죠 예. 날아가잖아. 예예. 그러니까 좀 그 소신 있게 일을 안 해. 그죠? 예? 예. 이거 잘못된 관행이면 고치 뭐 자기 권한 내에서 탈 수 있는 것도 안 해. 예. 보신주의 만연돼 있다니까요. 예. 그다음에 행정 편의주의. 예. 이런 게 너무 많이 그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예. 예? 그래야 업체들이 살 이것 때문에 악성 규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죠? 예. 불필요한 업체들한테 규제를 하고 예. 그러면서 뭐 원가 그걸 다 공개해라. 뭐 예. 이거 비밀까지도 많이 재무제표하고 회계 자료까지 방산 원가까지 연말에 방위사업법에 의해서 공개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업 기밀 다 새나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악성 규제 때문에 예. 그 방위산업 업체들이요 예. 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악성 규제 중에 대표적인 게 최저가 입찰제 그죠, 예. 이런 거 예.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웃기는 거는 그 저기 최저가 입찰제를 해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에어컨을 샀으면 삼성 에이스 센터에다가 맡게 되는데 딴 데가 싸다고 뭐 LG나 대우나 뭐 다른 업체 그 에이스 센터에다 갖다 맡기면 이게 수리가 됩니까 이게? 왜 그런 게 지금 이 비일비재한데 그런 거는 손도 안 대고 뭐 투명하게 한다. 아니 그 전문가들이 가면 투명해지는데 지금 비전문가들이 감사원에 출신들이 가가지고 그냥 감사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여튼 엉망진창인데 지금 하여튼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 안 가지면요 다 죽습니다. 예. 근데 경제가 예.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예. 나라가 뭐 일자리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예. 하여튼 체감하는 게 뭐 예. 물가도 지금 오르려고 그러고 예. 근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예. 이게 완전히 그 경제 성장도 전망 자체가 낮잖아요. 그죠, 예. 그걸 자꾸 정부에서 뭐 그걸 그 낮은 건 아니다 뭐 하는데 그건 예. 호담하면 안 되고 예.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인정하고 이걸 잘못하면 길을 잘못 들어와서 가서 그럼 유턴해서라도 길을 바로 잡아가야 되는 게 예. 맞잖아요. 운전해도 예. 예. 근데 그런 노력을 안 하면서 계속 지금 여론을 자꾸 오도하는 예.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예. 현상이
많은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수출은 나타나 버렸어요. 방위산 산업이 지금 수출이 2년 전에 비해서 36%가 줄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위산업청이 오늘 발표한 것도 내수 중심에서 방위산업 구조를 수출 주도형으로 바꾸겠다고 그랬어요. 수출 주도형으로 바꾼다면서도 수출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거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방위산업이 경쟁이 살아나냐 이거야. 아니, 국내에서 많이 사주고 해야지 그게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원인을 분석해 진단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굉장히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고요. 국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원가 절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비리업체가 됩니다. 너 왜 방산 원가 이 얼마 썼다고 낸 거하고 실제로 들어간 원가하고 왜 이렇게 그 경영 합리화를 통해 가지고 원가 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비리업체가 돼 가지고 이 사장이나 임원들은 이 비리 사범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원가를 절감했다고 잡아가는 게 아 이게 지금 사회주의식 이 행정이 만연된 게 지금 방위산업 분야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제가 이게 뭐 이거 갑자기 이게 생각나는데 조국 그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관 자격이 없어도 재판하게 만들겠다 뭐 그렇게 했다가 완전히 집중 난타를 맞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비전문가인 감사원 출신들이 지금 감사를 하는 것도 모자라가 방사청장으로 왔다 이거는 대한민국 그리고 카이는 어째 공기업인데 공기업에 감사원 출신이 사장으로 갔다 그것도 정치인이 이거는 완전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모든 게 비리에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그뿐만 아니고 방위사업청장뿐만 아니고 사업관리 팀장들이 있거든요. 뭘 잠수함 사업팀장, 전투기 사업팀장, 뭐 기동헬기 사업팀장, 뭐 전차 사업팀장 있단 말이에요. 팀장이 그 군 출신이 하면은 비리가 생긴다 이래가지고 타군이 한다니까요. 그러면 잠수함 사업팀장을 그때 공군 대령이었어요. 공군 대령인가 육군 대령이 와서 하고 전투기 사업팀장은 또 해군 대령인가 육군 대령인가. 상륙함은 저기 육군 대령이 하더라고. 그래가 그러면서 전문성을 정진시키겠다 이렇게 또 이 자기들은 완전히 탈바꿈하겠다는 하면서 그 방안으로 내는 게 이렇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요 책 안에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 책 안에 저희가 조목조목 써놨습니다. 국민 여러분 좀 많이 사시고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국방부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정경도 국방장관이 38년 만에 무슨 이제 5.18 관련해서 뭐 우리 군인들이 강간했다고 뭐 이렇게 또 뭐 아 그런데 사과를 했다 정확한 저 증거가 나왔습니까? 증거 없어요. 그런데 그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현역 군인이 작전 지역에 가서 민간을 강간한다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기정사실로 해가지고 사과를 발표했다면서요? 사과도 했는데 어느 부대로 추정된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추정 가지고 어떻게 사과를? 정확한 그 사실관계가 이 특전사 부대이다 보니까 특전사 부대 어느 부대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가지고 특전사 또 그거를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특전사 부대는 조사받는다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 북한에 한국군이나 이런 데가 올라가서 북한을 칠 수가 있고 하니까 부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또 특전사 같은 이런 특수부대들을 다 조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왜냐면 이거 군의 명예가 있거든. 그 국방부 장관이 무슨 거로 가지고 뭐 압력을 내 받았는지 이건 뭐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추정을 할 뿐이잖아요. 분명히 본인 의지라기보다는 그 위에 의지가 작용했던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지금 이 정권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국군의 명예가 걸리고 그다음에 실제 그 광주에 투입됐던 부대 있잖아요. 뭐 특선사든 육군 24단이든 거기 그 부대 명예가 있어요. 그죠, 이걸 정확하지도 않은 얘기를 발표를 하면 인정해버리는 거거든. 그죠, 그러면 특전사는 진압하러 가가지고 여자들 강간이나 하고 말이죠. 폭행한 성폭행한 집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전사라는 그 조직이에요. 명예가 아주 심각하게 훼손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있죠. 그분도 헬기 기총사격 또 하고 사과를 했다고. 근데 그게 제가 쭉 들은 얘기는 기총사격에 대한 증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국방부 장관이 군을 대표하는 군의 명예를 지켜야 될 사람이 부하의 생명과 명예를 지켜야 될 사람이 그렇게
이걸 떨어뜨리냐 이거야.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 헬기 기총 사격도 가서 조사를 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위에서 총을 쏜 게 아니고 밑에서 총을 위로 위쪽으로 쏜 자극이. 아 그러니까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그거 자체가 그런 사과 발표 자체가 예예.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예예.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예예. 그 해당 부대는 뭐 하느냐 이거야. 예예. 아무리 현역이라도 예. 현역 부대로 자기 명예가 있고 예. 그 이거는 잘못된 거다. 왜 주장을 못 하는 거죠? 예. 아니 그 원래 군인들 그 주장 원래 저도 현역에 있어봤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예. 이거는 부대에 예. 아주 치명적인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예. 예. 그런 얘기를 해야 돼 저는. 아니 그것도 아니, 사실 성우 예비역 예. 그 부대 출신 예비역들은 뭐 하는 거죠 지금? 예. 성우에 제왕군에 이런 데서 죄송을 걸어줘야 되는데 성우에도 가만히 있고 제왕군에도 가만히 있고 사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좀 뭐 예. 저희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자 생각을 해봅시오. 강간 당했는데 38년 만에 기억이 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DJ 노무현 때 정권 때는 가만히 있다가 38년 만에 강간 당했어요 하고 나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아주 심각한 게요. 지금 해군 출신 해군사관학교 출신 공군사관학교 출신이 국방장관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분들이 야 배째 나 못해 이렇게 해야지 야 저 군인들 진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는구만 야 해군의 그 앞으로 국방부 장관 해군 출신시켜 공군 출신시켜 그러고 해군이나 공군에 예산도 더 많이 줘 국민들 여론이 해군이나 공군에 우호적으로 바뀌는데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뭐 택도 아닌 거를 인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저기 그 뭐야 송영무 국방장관은 뭐 김정은이가 한라산에 오면 해병대 시켜가지고 뭐 헬기장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저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왔을 때 한라산 가려고 하니까 네. 만약 간다면은 네. 그 자연훼손 문제 때문에 헬기장이 네. 없는데 네. 지키를 뭐 지키가 어려워서 고민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 비슷하게 했다면서요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앞장서가지고 네, 그렇게 참. 이야기를 해버리면 대한민국이 그렇게 한가한 나라입니까 지금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국민들이 나중에 해군이나 공군 예산 올려야 됩니다 그 이야기할 때 야 나라 팔아먹은 새끼들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너 뭐 할 말 있나 이래 나오니까 이게 하여튼, 진짜로 예 그 하여튼 예. 아주 저는 저 이 문제는 예. 너무 잘못한 처신이다 예, 예.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아, 그 진짜로 이게 저는 뭐 답. 아니 그런데 나 진짜 참 내가 저 거기에 진압하러 간 부대 출신이면 예. 저는 가만 안 있겠어요, 뭐. 예, 아무튼간에 지금 하여튼 말이 안 되는 38년 만에 강간당한 게 기억이 났다는 말이 안 되는 거를 또 인정하는 말이 안 되는 국방장관이 지금 나오셔서 나 이거 돌아버리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제 그 다음은 지금 저기 뭐 공화당하고 민주당 선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상원은 공화당 이기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 하원은 이제 예, 민주당 그렇다고. 이기는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개표가 예. 다 끝난 건 아닌데 대충 뭐 개표 한 중반쯤 되면은 예. 그게 노잖아요. 그 보니까 예. 전망이 뭐 상원은 공화당이 수승을 하고 예. 하원은 저 민주당이 지금 공화당이 다수랍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뭐 탈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노는데 그게 뭐 기정사실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그 대북 정책에 예.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예. 지금 공화당 트럼프 있다가 이제 한 거는 예. 별 진전도 없이 계속 뭐 김정은을 뭐 사랑에 빠졌다 사랑에 빠졌다는 등뭐 뭐 이렇게 정은이 잘하고 있어 등등 뭐 하면서 예. 하는데 오늘 그 또 예. 뉴스가 고위급 회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원래 남북 고위급 내일 하게 돼 있었죠 예, 예. 미국 시간으로 예. 김정철하고 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간에 예, 예. 뉴욕에서 그 고위급 회담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예. 무기인 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예, 예. 왜 그러냐면 뭐 의제 조율이 실패했다든가 근데 하여튼 그 이게 저 북한이 요구하는 거 안 맞는 거예요. 예, 예. 안 맞다니까 야야. 근데 이게 딱 중간 선거 이게 결과하고도 이게 물리는 거예요. 제가 예, 보기에는 예. 아 이거 만나봐야 오히려 이제 저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한테 예. 이거부터 걸리겠거든. 예. 저는 그렇게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대북 정책의 동력이 예. 급격히 떨어질 예. 것 같아요. 그 지금 미국에. 사실을 보면 미국 동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대화 위주로 예. 북한을 믿고 한 예. 그게 북한의 선의를 믿고 한 예. 우리 뭐 대한민국이든 예. 미국이든 예. 선의를 믿고 계속 그 합의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예. 현재까지 핵 리스트도 제출 안 하고 뭐 신고도 안 하고 검증도 예. 안 받겠다. 먼저 너가 선의를 보아 신뢰를 줘야 하겠다 뭐 이렇게 놓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전이 전혀 몇 개월 동안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해를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중간선거 이렇게 딱 되니까 예. 하원에서 그냥 안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민주당이 대북 문제 관련해서 민주당이 더 강경했습니다. 당장 폭격하라고 계속. 오히려 여기 예. 하나 더 붙어요, 이제. 예. 인권. 인권. 민주당의 전통적인 거 인권. 인권. 북한 인권 이거 플러스 돼요, 이거. 예. 아, 지금 예. 이게 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한국어판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북한 정권이 김정은 정권이 여성들 강간하고 있다. 이거 책임 묻겠다.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중국이 탈북자들 강제 북송하는 거 이것도 인권 유린이다. 이것도 지금 이야기하고 그리고 있고. 유엔에서도 예. 북한 인권 결의안을 이번에 14년째 또 결의안에 예예. 채택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추가했어요. 미국의 주장이 아. 미국 인권 단체에서 예. 북한 정치범 수용소 방문도 추진해야 된다. 아, 북한 정치범 수용소 방문.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이제 하원을 장악했다 이거야. 예예. 미국은 다수당이 예. 무조건 전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한대요. 그럼 뭐 외교위원장, 군사위원장, 뭐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예예. 이거 그냥 못 넘어가면 돼.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북한 핵 문제는, 미국은 당연하고, 예. 대한민국 정부까지요. 예. 그동안에 대화 위주로 북한의 선대를 믿고 한 이 모든 것을 거의, 예? 바텀업 리뷰를 다시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 핵 관련해서 비건 특사가 임종석 그 만나고 갔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바로 한국 뭐 워킹 그룹이 돼 가지고 실무자 뭐 실무 그룹이 한미 워킹 그룹이라서 실무 그룹이 마련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대북 북한 이 제재를 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워킹 그룹에서 모든 거를 뭐 그게 무슨 이야기였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번에 예. 그 저 민주당이 미국 민주당이 예. 하원을 그 탈환하면서 예. 우리가 제일 우리가 이해관계 높은 외교위원장하고 군사위원장 물망이 예. 오른 사람 중에 예. 그 외교위원장 물망이 오른 사람이 엘리엇 예. 앵글위원이라고 있대요. 예. 그 민주당 그 외교위원회 간사랍니다. 예. 이 사람이 발의해가지고 예. 법제화 된 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 핵 프로그램 예. 현황 보고서를 예. 180일마다 예. 국방부에서 미국 국방부에서 의회 제출하게 돼 있어요. 180일 6개월마다 한 번씩. 한 번씩.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 너가 한 걸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 북한 내 한 것을 그게 6개월에 한 번씩 의회에서 와서 상세히 보고하라 이거예요. 예예. 그걸 짚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법이 돼 있어요. 그게 국방수권법에 제정이 돼 있다니까. 예. 자 보세요. 우리가 이번에 워킹 그룹 있죠. 한미 워킹 그룹 이 그와 유사한 거예요. 미 의회가 행정부를 그런 식으로 감시하듯이 대북 정책을 미 행정부가 예?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하는 경제 협력이란 모든 북한 정책에 대해서 확인하시 그 실시간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한 게 미국의 재무부가 한국의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한국의 그 7대 은행들한테 모두 전화해가지고 북한 문제 관련해서 일일이 전화했는데 그 전화를 받은 이 목소리가 저승사자가 전화한 것 같았다. 그렇죠. 뭐 그렇게 살벌한 살기가 느껴졌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지금 미국하고 송금을 자발적으로 차단하는 뭐 그러니까 뭐 송금을 하려면은 뭐 미국에서 뭐 이렇게 이 고객에 대한 정보를 아주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 갖추는 게 돈이 많이 드니까 뭐 말은 뭐 돈이 많이 드니까는 포기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환전이라든지 그 송금 관련해서 받는 수수료 이런 것들이 거의 조단위가 넘어가는데 뭐 1,200억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게 겁나서 이 뭐 송금하는 거를 중단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전문가들이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게 지금 그 심각한 예. 게 우리나라 은행 대표 은행들이 예. 뉴욕에 지사나 예. 현지 법인이 있어요. 그죠, 예. 예? 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게 거의 연락처 거의 정도, 그 예. 그냥 연락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거 뭐 저 송금도 거의 업무가 중단되고 예. 미국이 그 계속 그걸
보고 있으니까 예, 예.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 예. 송금을 누구한테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클리어된 사람한테 해야 돼요. 예, 예.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 혹시 북한으로 오해될 수 있는 사람한테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차라리 송금 안 하는 거야. 예. 그게 은행 업무가 거의 중단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연락소 수준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농협이 지금 1,100만 불 그 뭐 과징금 맞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뭡니까 그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 그 구글에서 올해 뭐 1월 달부터 해서 구글에서 이 광고비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보냈다고 그 이 표 우리 저기 뭡니까 저 송금증까지 보내주는데 그래가지고 찾아가도 받은 게 없다고 온 게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SG 제일은행으로 이 계좌를 바꿨어요. 은행을 바꾸니까 그 다음 주 돈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 모든 게 지금 하여튼 잘못 끼어난 예. 이 단추를 처음부터 다시 풀어가지고 예. 끼지 않으면요 예. 제가 이거 보니까 굉장히 꼬이고 가는 것 같아요. 예. 아주 꼬여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아 이게 점점 이게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거의 예.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하여튼 예. 문재인 정부가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예. 국민들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좀 뭐, 삶도 좀 윤택하게 예.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예. 계속 불안 요소 요인이 계속 늘어나니까 예. 이게 참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한강 하구를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하구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북한이 그 수로 길 수로에 대해서 깊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알면은 나중에 침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한강 하구로 조사한대요. 한강 하구로 예. 침투한 게 예. 수십 번 침투했어요. 예, 예, 예. 그걸 수영으로 또는 어 예. 밑에 그저 반잠수 타고 예, 예. 하여튼 그냥 맨몸으로 수영해가 들어온 적도 있고 했는데 예, 예, 예. 심지어는 그 해병 이사단 있잖아요. 김포. 예, 예. 그 해병대 그 이사단 근 해병대 장교들이 이사단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대부분 다 돌아가면서 하거든. 예. 포항 이사단도 했다가 백령도도 했다가 인평도도 근무하고 또 예. 해병 이사 이런 식으로 예. 순환 근무를 해요. 그런데 예. 이사단 근무했던 우리 동기생이나 예. 또 선배 장교들 예. 뭐 소대장 하신 분, 중대장 하신 분, 대대장, 연대장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강상 근무했대. 강상. 아. 그러니까 강상에 초소가 있어요. 아, 강 위에. 강 위에. 아.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2주일 정도 근무를 했대요. 예. 교대를 2주일. 예. 강에 그냥 초소에 예. 둥둥 떠 있는 초소에. 그렇게 왜 그렇게 근무를 할 수밖에 없냐면 그 들어오니까. 예. 그러니까 강 안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멀미를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지. 뭐 야간 투시경 TOD 같은 거까지 볼 수도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 그런 게 발전 안 됐을 때는 예. 눈으로 주로 발견해야 되는데 예. 멀리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강 위에다가 초소를 만들어가 아. 그렇게 그 저 감시를 했대요. 예. 근데 그렇게 민감한 지역이라니까 그니까 예. 북한하고 너무 가깝고 예? 예? 예. 그러니까 경계가 용이하지 않고 아. 근데 거기에 지금 같이 공동한다는 거죠. 한강하고 뭐 공동 그 공동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철책선을 다 걷어낸답니다. 그 한강 아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무방비로 예. 올려면 오세요 이 뜻이야. 예. 아 그럼 아무리 대책도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그 옛날에 전두환 정권 때 보니까 한강 그 수중에다가 저기 그 수중으로 침투하는 걸 막는 탐지 장비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게 홍수 나면 다 쓸려가고 뭐 엉망진창이 되고 하니 뻘물이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탐지가 안 돼가지고 이 그것도 뭐 저기. 뭐 중단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오늘 말이죠. 예, 예, 예. 오늘 어느 신문에 예, 예. 김정은이가 핵 리스트를 주면은 예, 예. 미국에 공격 타깃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문재인 예. 대통령하고 지난번 평양 정상회담 때 예, 예, 예. 그래서 못 준다. 그러니까 예. 그럼 언제 좀 풀린다. 예. 확실한 신뢰가 구축됐을 때. 예. 그러니까 미국이 예. 우리가 미국을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그런 미국이 확실한 걸 내놓으면은 예. 우리가 리스트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예, 예. 그럼 자 그러시면. 그러면 우리는 북한을 확실히 신뢰합니까? 뭐 신뢰 못하죠. 못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다 열어주느냐 이거야. 예, 예. 한강하구도 다 열어주고 예, 예. 수해도 다 열어주고 휴전선도 열어주고 예. 다 철거하고 방어시설 지금 근데 지금 왜 그러냐 이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해안포는 이 해안포문만 닫았고 한국은 해병대 이사단 철수하고 뭐 천무 그 포병 포대 K9 전부 다 철수하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 예. 예,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요. 예. 워낙 이 무력화를 해가지고 예. 우리 그 자체 방어력을, 예. 하여튼 다 그런 무력화 시켜버렸다고. 예. 근데 북한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오늘 지금 보니까 북한은 지금 전시 태세 훈련을 동문 훈련을 강화해 가지고 예. 뭐 청진이고 이런 데 있잖아요. 노동적이 되니 이건 예비군 우리 예비군에 해당하는 거야. 해적도 아니고. 예비군 동원 훈련 때문에 죽겠다는 얘기야, 지금. 아니, 그러면 아니, 이런 놈들 보면 적대행위가 다 끝났다면서. 예. 평화가 왔다면서. 그런데 북한은 이거 전시 태세 훈련하고 있는데 우리만 한미연합 훈련도 안 하고. 그죠? 아니, 그래서 참 웃기는 거야, 웃기는 거야. 지금 다시 한국 뭐 보니까 응? GP도 뭐 황새끼 달아가지고 야 우리가 파괴하고 있다 뭐 그런 것도 보여주고 하는데 그거 다시 다 복원시켜야죠. 참 예. 그리고 뭐 전시작전 통제권 지난 10월 말에 예. 저 한미 안보 연례 해외 회의 있잖아요. 예. 원래 미국 한번 하면 우리 나라에서 돌아와서 하거든요. 예. 이번에 미국에서 했어. 그런데 예. 전시작전 통제권 지난 합의를 했어요. 예. 했는데 내용이 보니까 예. 연합사는 그대로 있어. 예. 우리 제일 우려했던 게 연합사가 해체하고 미군이 출소하면 제일 우려한 거 아니야. 예. 그대로 있고 워낙 반대가 예.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또 미국 쪽에서도 그걸 안 했겠죠. 예. 기껏 바뀐 거는 사령관만 바뀌어. 사령관이 한국군 장성이고 부사령관이 미군 장성이, 미군 장성이 한다 이게.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다, 한국군 장성이 예. 한국군 사성장군을 못 박아놨는데 그분이 주한 미군까지 예. 한미연합 전력을 지휘할 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나는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설사 있다 하더라도 예. 그것과 그 하나를 가지고 예. 대단하게 그 군사주권을 우리가 되찾아오는 양 예. 정치적으로 예. 그렇게 선전을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야. 오히려 지금 이렇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말이에요. 예. 이게 굉장히 그저 불안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는 더 안정적으로 한미연합사령부를 예. 연합방위태세를 운영을 해야 돼요. 예. 그럼 사령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예. 응? 지휘력 있고 예. 부대장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령을 하는 게 맞잖아요. 예. 무조건 우리가 군사주권 때문에 한국군 장성이 지휘해야 된다. 능력도 안 되면서 또 우리 능력도 제대로 구비 안 돼 있으면서 예. 왜 이렇게 고집하느냐 이거야. 이런 안보 불안 요인이 예? 폭증하고 있는 이런 저 상황에서 말이에요. 예.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도대체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막 국민들을 그냥 어떻게 지금 그걸 할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예. 그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가장 그러니까 뭐 미국이 합의해 준 거는 의미 없는 이야기 하니까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 새끼들아. 그거 아닙니까? 그 야 나중에 막 정권 바뀌면 뭐 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예. 대체로 하는 게 예. 일본에. 예. 탄도탄 무슨 뭐 사령부인가 예. 탄도 미사일 사령부인가요? 예. 그거를 창설한다고 그러잖아요. 미일 연합 탄도 예. 사령부를 예. 그 한국에서 이제 한국에. 예, 한국에서 하죠. 우리가 제일 위험이 많으니까. 그런데 예. 일본에 한들이 이런 거. 일본을 문재인 정권 친일파인가 봐. 일본만 너무 좋게 해주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이 개판 쳐가지고 일본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핵리스트 그 김정은이가 우리 그 문재인한테 핵리스트 주면은 미국의 공격 타깃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또 언론에 흘러나온 모양이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 주든 안 주든 미국의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을 하고 군사위원장을 장악하면 미국의 하원은 지금 민주당은 빨리 당장 폭격하라고 하는 게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뭐 핵리스트 같은 거 필요 없겠네. 바로 폭격 들어가겠네요 이제. 그 폭격까지는 예. 그 조금 성급한 그게 있는데 예. 분명한 거는 현재까지의 대북 예. 정책은 예. 좀 유화적이고 예. 북한 선의를 너무 많이 믿은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대로 하기는 힘들 거다. 동력이 거의 다 상실돼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든 한국이든 대북 정책을 다시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돼요. 예. 아니면 유턴을 하더라도 길을 바로 가야 돼요. 왜냐면 한참 가다 보면은 예. 그죠. 예. 뭐 막다른 뭐 골짜기에 박힐 수도 있고 낭떠러지 천에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예. 부산으로 가려면 경부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가다 보니 일산 쪽으로 가고 있으면 문제는 그 차에 그죠. 5천만 명이 타고 있는 거. 5,200만 국민이 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 예? 그럼 빨리 지금 그저 혼자 차 모는 거는 뭐 좌회가 잘못 몰아가서 예. 낭떠러지 떨어지든 뭐 혼자 그죠. 죽지만은 예. 또 가족하고 더 조심하잖아요. 우리 그죠. 운전을 하더라도 가족이 타고 있으면은 더 속도도 줄이고 그죠. 예.
안전하게 운전을 하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예방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예. 방어 운전을. 예, 예. 왜? 우리 내가 아무리 똑바로 몰라도 저쪽에 반대 차선에 넘어오면 그죠. 대책 없다면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예방 운전이거든. 예, 예, 근데 예. 예방 운전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이게 5,200만 국민이 그 차에 왕창 타고 있는데 예, 예. 이렇게 질주를 하고 있다 이거야. 예. 위험하게. 예, 예. 예? 그리고 예방 운전을 안 해. 예. 북한이 예. 북한이라는 저 집단이 지금 전지 전시 태세 훈련까지 하고 있는 저 집단이 예. 어떻게 놓을지 알아요. 그 예방 운전해야 된다니까 예방 운전. 예.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예. 낭떠러지. 잘못하면 또 저 차 박힐 수도 있다. 예. 하면 빨리 유턴하라 이거야. 예.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오늘 요즘에 그 가장 그 네이버 실검 1등 올라가고 하는 게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 땅땅땅. 이게 지금 가장 지금 핫 이슈라고. 아, 저도 봤는데요. 예, 예, 예. 그 그걸도 길지 않은데. 예. 아이고 그 강단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강연재 뭐 저 자유한국당 법무특보라고 그러던데요. 예, 예, 예. 그래도 뭐 틀린 말은 없어요. 제가 예. 보기에는. 그 뭐라냐 내가 딱 하는 게 소소의 예. 완장찬 홍위병 좌파들이 아, 예. 모든 걸 뒤흔들고 어? 예. 위토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 어? 뭐 이대로 돼도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쭉 나머지 그 문제를 뭐 단편적으로 좀 짚어놨는데 예. 예, 전체 인식은 그래요. 예. 이게 너무 좀 위험하게 몰고 간다는 거죠. 예. 차를. 아니 근데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자유한국당의 국회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이야기를 갖다가 당직자가 하는 것 같으면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이 머저리 같았으면 당직자가 보다 못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그 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다 나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분들도 다 입장이 있겠지만은 또 입장이 도대체. 아, 그분 또 그 개중에는 예. 아주 그 저 용기 있게 예. 그 소신껏 저 하신 분도 몇 분 예. 있어 있긴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봐서는 좀 엉망이죠. 예, 지리멸렬하고 예. 뭐 좀 우유부단하고 예. 예? 나약하고 말이에요. 예, 예. 용기도 없고 그렇게 국민들이 좀 느끼는 것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그 뭐야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와 똑같이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 해가지고 제목도 아주 딱 그 저 선정적으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 그래 놓고 가로 해가지고 예, 예. 어디서 많이 듣던 말 다시 리턴이라서요. 그러니까 예. 이건 자기 인용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예. 이정미 저 헌재 소장이 예. 그 선고를 그렇게 한 것을 예. 인용한 것 같은데 예,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 예, 땅땅땅. 예. 그리고 어쨌든간에 요즘에 저한테 야 제가 방위산업 쪽에 있으니까 야 이 방산업체 왔다 갔다 하면은. 총 좀 구해주라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총을 구해드릴 수는 없고 제가 그냥 총을 사는데 요즘은 총도 소음기구 장난감인데도 소음기 권총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 뭐 어쨌든 간에 요즘에 국민들이 분노가 야 총 좀 달라 어르신들이 내 어차피 조만간에 죽을 거니까 내 죽을 때 몇 놈 데리고 갈게 총 좀 달라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그 국민들의 실망도 예. 뭐 분노 이런 걸 이제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하여튼 우리나라는 뭐 하여튼 총기 소지 금지 국가지 않습니까? 천만다행이다.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저 전 세계적으로요 예. 우리나라처럼 예. 치안이 이렇게 안정된 나라가 없대요. 근데 치안을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려고 예. 해서 지금 난리. 치안이 예. 안정된 나라인데 예. 이 안정된 나라를 좀 잘 지켜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예. 아, 오늘 뭐 좋은 말씀 저 들려주신 우리 심동보 제동님한테 제가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 심동보 자유애국 TV 가셔가지고 그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도 좀 눌러주시고 그쪽에도 후원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시고. 아, 오늘 관계가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 책을 좀 많이 좀 신청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11월 말부터는 이제 또 뭐 민주노총 관련해서 이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장비를 좀 보강해야 됩니다. 카메라도 보강해야 되고 마이크도 좀 보강해야 되고 뭐 등등 하니까요. 좀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께서 17반 한 권씩만 사주시면은 그러면은 저희가 그 돈 가지고 또 좋은 방송 만들어서 보답 성은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후원하실 분들 뭐 저희 쪽에 후원도 하시고 뭐 저기 우리 이제 신동호 제동님한테도 후원 좀 하시고요.
아, 그리고 재판은 지난번 재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이후로 소식 없으시죠? 예, 그 12월 3일 날 행사 8차 공판이 있고요. 그 어디서 합니까? 그 서울 남부지방법원. 예. 그 몇 호 법정입니까? 그 행사 민사 같이 그 따로 하는데 예, 예. 그 법정이 틀립니다. 아, 다 4층입니다. 4층. 아, 그 407호 법정, 407호 법정 뭐 있고. 아무튼 간에 예, 그 12월 5일은 민사 예. 5차 이제 공판인데 아마 결심 공판을 할 가능성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한 거의 예. 2년 다 돼가거든요. 아, 2년씩이나요? 사건이 아, 예. 작년 1월 24일 날 발생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내년 1월이면 2년입니다. 예. 우리 하여튼 그 신동구 재동님한테 응원의 박수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 책 사서 읽으신 분들은 저희 방송 요 밑에다가 댓글 감상평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예.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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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